역대 한 애들 중에 혁수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재밌었어. 제가 권혁수를 따라 물론... 권혁수를 따라하는 김경호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줘봐 뭐. 사랑했지 말이야 되는데 어. 사랑했지 말이야. 이러지 않으면 웃질 않아. 반응도 없고. 밥 먹자. 네. 아 이게 누구야? 어? 어 이렇게 그 유명한 그 가수시잖아. 누군지는 아십니까? 알지, 알지 왜 몰라요? 김종서 씨 아이가. 겨울빛. 아직도 김종서로. 야 진짜 미치겠다. 아, 박한규 씨인가? 왕규는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정서 형은 이해가 되지 뭐. 김경호 씨, 김경호 씨. 아, 김경호 아니라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그러니까 김경호. 네, 20... 김경호 씨. 예. 네. 아, 난 머리카락이 다 기니까 난 헷갈려.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김경호 씨를 이어서 보고. 예. 어, 저 근데 이렇게 존댓말 써 주시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 컨셉 그거 아니시잖아요. 컨셉이라뇨? 원래 어르신 컨셉이잖아. 어르신 컨셉이 아니고 꼰대. 뭐 나이를 내가 아직 저는 71년생이에요. 5학년 3반. 5학년 3반.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저 반배정 안 받은 6학년이니까 내 7살 내 인생 선배네. 네. 아, 그러면... 근데 이거 계속 저기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컨셉으로 가야 돼요? 컨셉이라니 무슨 자꾸 컨셉 컨셉을 자꾸 찾았어, 너. 저는 경상도는 아니고 얘. 어. 완전 전라도. 아, 전라도. 나는 그 저 나이를 좀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 몽따주가 들어보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네. 그 워낙 그 옛날부터 뭐 TV 뭐 텔레비에 나오니까 난 이제 29년 차니까. 야, 29. 그... 내년이면 30주년 아닙니까? 이제. 30주년 그럼 뭐 디너쇼 하고 막 그러겠네. 어? 걔는 나이를 내 많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하고 뭐 내보다는 어린데 그 별 뭐 나이가 뭐 별로 차이 안 나겠다 싶은데. 그럼 캐릭터를 저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됩니까? 무슨 캐릭터? 이 양반 자꾸 컨셉 캐릭터 뭐 이런 거 찾아.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진짜로 편하게 해요. 응, 편하게 하면 돼. 알았어. 걔가 그 물어. 어. 오늘은 볶음밥이네. 야, 그래도 이거 그 신경 쓴 거다. 이 남자 게스트 나오면은 무조건 제 중국집 짜장면이거든. 여기 중국집 음식 맛있어요? 먹어봐 판단해. 이사가님 응. 우리 동네는 내가 지금 중국집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 어디 사는데? 저기 이제 전원생활로. 전원생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살거든요. 아 경기도민 됐어. 오포읍에 살아요. 오포읍에. 어 그거 살기 좋겠네. 저도 구독자 그러나. 중에 한 명이고 오래도록 보고 있었는데. 아 구독자시여? 아니 그래서 나는 처음 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그 긴장감 때문에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참 용타 싶기도 하고 그리고 100마를 넘기는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우리 갱호도 그러면 유튜브 하나? 제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제가 사실은 유튜브 뭐 이렇게 브이로그 하는 거 그래서 옆에서 후배들이 그렇게 꼬셔도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한번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이 아, 내야? 네. 아, 저 하는데. 내라고 못 왔었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라면서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고! 아니, 자도 하는데 나는 못하랴, 해가지고. 그렇지. 그 시작해봐라. 내 유튜브에 내 구독할게. 네.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50일도 좀 안 됐어요, 아직. 시작한 지? 기껏해봐야 지금 영상 딱 14개 올라가 있어요, 14개. 그럼 두세 개씩은 올려야지, 기본. 그래서 일상 올리고 있는데 아니 전원생활하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텃밭에서 농사 짓고 머리 이래 갖고 네, 그 과정 찍고 그런 거 올려요. 재밌겠네. 그거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락커가 반농사 짓고 일하는 거 그 찍이 올린 사람 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는 거야. 제가 직접 다 장비 사다가 제가 찍거든요. 혼자? 예. 네. 그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그럼 쓰러, 사람을. 집에서 혼자 엊그저께도 뭐 찍은 줄 아세요? 제가 저 반려견 키우거든요. 우리 아르, 개 이름이 아르거든요. 아르. 아르 놓고, 그거 찍었다니까? 그 직접 수제 간식 만드는 거? 아, 그 아르 간식 만드는 네. 거.
이거 잘 나왔어. 이거 잘 나왔어. 우리 우리 그 구독자 인생 선후배님들이 의리가 있거든. 요 네. 나오신 분들 유튜브 한다 하면 쭈라라 달려가가지고 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다 한다. 저 내 채널 이름은 습관처럼 김경호예요. 어? 습관처럼 김경호. 네. 습관처럼 카메라 들고 다닐 거고 습관처럼 구독해 달라고 알림 설정하고. 아이씨. 채널 이름 재미도 없고 뭐 귀에 빡 박히지도 않고 귀 뭐 내 노래 중에 습관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 습관처럼 듣게 되는 이런 멜로디의 노래가 있어서 거기서 착안했어요. 습관처럼 보게 되는 채널이 되라고. 네. 습관처럼 김경호예요? 다 이러려고 그랬지. 아, 설명드리는 거 괜찮네. 아 설명드리는 거 괜찮네. 그리고 얘기해. 네. 어? 습관처럼 김경호. 습관처럼 김경호 많이 놀러와주세요. 조대구알. 유튜버 다 됐네 이제. 우리 개영호 유튜버 다 됐어.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뭐라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야 개영호 보니까 또 그 노래 생각나네. 노래방 가서 내 피를 내 여러 번 토했다. 내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그 있잖아 그 노래. 어? 그에게 그 뭐지?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해 줬으면 이렇게 불러야지. 그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라고. 키가 안 올라가가지고 내 이쯤 이름 키를 낮춰서 부르면 되는데 키를 안 낮추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가 그러면 그러면 좀 낮춰가 그러면 녹음을 했어야지. 근데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게 네가 낮춰서 녹음을 했어야지. 네가 그래 그만 높게 그 녹음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그 고음역대를 했던 노래들을 하는 우리 같은 가수들은 일생을 고통 속에 살아요 진짜. 와. 외국에 예를 들어서도 그 쉬수금 부르신 분도 일생을 그 곡 하나기 때문에 다른 곡들도 많은데. 그 와 그렇게 높게 부르는 거야. 그게 대중가요가 아니잖아. 그 감정이 먹힐 수 있도록 제 음역대에 맞춘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 락은 그렇게 와 그 범상치 않고 뭔가 평범치 않으니까. 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샤우팅과 헤드뱅잉. 그다음에 분명히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쇠붙이 막 차고 막 목걸이 체인 막 그렇죠. 오늘 안 하고 왔네. 아 이게 오늘은 밥 먹으러 갔으니까. 아 그래 평상시에도 난 그러고 댕기는 줄 알았지. 미친 놈이지. 그지라고 미친 놈이지 이게. 아 그 저 권혁수인가? 권혁수? 권혁수? 권혁수 그 친구가 또 모창 또 이렇게 불러가 또 성대모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가수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수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좀 과하게 해야 사람들이 거기 맞아 하면서 막 그치, 웃고 그치. 하는 거니까 역대 한 애들 중에 혁수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 그래서 내가 걔를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떻게든 걔를 만나려고 인연을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망다니는 거예요 얘가. 와, 아 혼날까봐. 욕낼까봐. 아, 기분 나빠할 줄 알고. 내가 기분 나빠할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절대 그게 아닌데 나 진짜 너한테 고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요즘은 걔 따라 하잖아요. 누구? 제가 권혁수를 권혁수를 따라하는 김경호가 돼요. 평범하게 부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권혁수를 따라 부르는 김경호. 제가 그래서 사랑했지만 그 이후로 못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 어떻게 부르는데? 권혁수를 따라하는. 어떻게 불러도 평범해 버리고 어떻게 불러도 웃으니까. 어? 아 불러줘 봐 한번. 벌써 그냥 아무리 진지하게 부르려고 해도 사랑했지만 이래야 되는데 사랑했지 말야 이러지 않으면 웃질 않아. 반응도 없고. 어? 이제 그 노래는 마이아가 됐어 마이아가. 내가 어? 그거를 맨 처음에 노래를 따라 한 게 아니라 제가 콘서트 때 관중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멘트를 할 때 그거를 몰랐는데 저도 그걸 맨 처음에 한 놈이 그 앤드리스 부른 그 플라이의 고유진이라고 원조가 걔예요 걔. 걔가 그 미워할 거야를 그거 한 거예요 걔가. 아 미워할 거야. 내일 아침에 목소리 섹시한 사람 있으면 미워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워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뭐 카리스마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런 막 그 뭐 요즘은 국민 언니 소리 듣는데 그때는 한 카리스마 했거든요, 진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생소했던 거죠, 사람들은. 아, 이러냐, 정말 저 사람. 근데 오히려 정감 있게 다가와주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나란 사람은 항상 무대에서만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하면 락커의 이미지만 가지고 갔지.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감 가는 가수의 이미지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거를 만들어준 게 우리 아우들이니까 나는 니들한테 너무 고마워. 정말 나 만들어줘서. 친근해졌지. 친근해지고. 맞아. 네. 제가 어느 시점부터 국민 언니 소리 듣게 됐거든요. 아, 별명이. 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성격이 원래는 그거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데뷔하고 막 히트 칠 당시에는 회사에서 주문이 좀 있었어요. 뭐라고? 락커의 이미지를 좀 지켜달라. 뭔가 가벼워 보여서도 안 되고, 아. 예. 상대가 뭐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너는 너만의 아우라를 가지고 인사를 해라. 잘 웃지도 말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나 정말. 내 성격이 안 그런데. 나 진짜 수다도 막 떨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막 친밀감 있게 얘기하고 외향적이고 막 이런데 완전 내성적인 성격으로 살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라, 내가. 언니로 살아요, 그냥 이제 지금은 진짜. 그러고 뭐 몰랐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상당히 수다스럽네. 거의 뭐 지금 아줌마 한 명 앉혀놓고 지금 뭐 밥 먹는 것 같네. 나이 먹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난 벽보고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맞더라고. 이걸 내가 그래서 이걸 들고 앉았더라고. 아, 그래서 유튜브가 또 맞을 수도 있네. 그렇지. 주제를 떠들면서 반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합니까?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끌어요? 그렇지. 아 맞아, 네, 네, 그 기억난다. 그 핑클 노래 그 저 되게 쇼킹했는데 네. 핑클 노래 불러줬잖아. 때 칠집 쫄딱 말아먹었죠. 아 그랬나? 네. 뭔가 특이해 보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완전 슬럼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그래?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한동안 안 먹었던 욕들을 걱대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오 그 하고 그 약간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변한 모습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마치 뭐 변절한 가수. 그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싶었니? 아, 락하는 동료들이 후배 아이돌 음악까지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부르고 살아야만 했냐? 아, 그때는 또 신세상이.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가둬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울증도 오고 슬럼프로 가고 사람을 만나면 대인 김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괴로워서 이제 먹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가버리니까 즐겁지가 않으니까 이제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성대 결절도 그때 한번 그때 한번 다쳤다가 오래 걸렸어요. 진짜 이게 회복 이제 지금이 회복되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한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예 정말로 힘들었어요. 진짜 그냥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자료는요 가끔가다 막 나오잖아요. 옛날 자료들은 요즘 얼마든지 참 나오기만 하면 끄기 바빠 나는.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 그때 당시가 막 떠오르기 때문에 막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막 이런 충격으로. 예. 그건 뭐 잘못됐나 솔직히?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예. 제가 봐도 어설펐고. 그건 누구 후배가 뭐 들이댔다며. 누가 왕규가? 박왕규 씨가 천년의 사람이. 나한테 들이대려면 가하밖에 더 있어요. 아. 아, 지가 직접 이런 데를 불렀다니까요, 지가. 할 얘기 있다고? 뜬금없이 뭐 나오라 그래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요? 뭔 밥 먹는 자리에요, 술. 걔가 뭔 밥을 먹어, 술이지. 술 먹는 자리에요? 예. 그래서, 뭐라 했네. 아니, 다짜고짜 앉자마자, 막 집어 던지면서, 남의 식당에서. 단둘이, 물론 이런 방, 조용한 데서 먹긴 했지만. 지금 저한테 끽소리도 못 해요. 마음껏 추락해요, 이제. 괜히 이거 나갔다가 방은기 씨가 우리 쪽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그때 지금 그 얘기만 나오면요. 끽소리도 못 하면 미안해 죽겠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도 박한규 씨가 그래놓고는 그 사람도 변했다 하던데. 나가서 같이 할 때 내가 이은하 그 선배님의 밤차를 리메이크해서 그 불렀거든요. 춤도 못 추는데 그걸 지가 춤추면서 지금 콘서트에서 부르고 앉아있어. 뭐. 나중에 얘기하는데 형 그때는 내가 형을 믿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정서적으로도 그때 좀 힘들었고 자기도 이러고 있는데 형도 힘들어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자기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철없던 거죠. 지도 이제 생각해보면. 항상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이게 머리카락이 지렁지렁하게 기니까 그 뭐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에이 수도
저는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다니까 그거를. 제가 진짜로 왜? 그랬다는데 지하철에서도 끌려가고 성추행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성추행도 당하고. 그럼 물론 나도 남자지만 당황하지. 당황해도 잡아야 되잖아. 이런 나쁜 놈 자식을. 잡아버려야지. 당연히 잡아야지. 또 다른 잡아야지. 여자분은 피해를 보니까.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했으니까. 어. 어따, 네 취향 진짜 독특하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버렸지, 내가. 아, 잡았어. 거기, 지하철역에는 다 그 지구대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순찰 하시는 분들이 있지. 근데 딱 잡은 놈이 한 지하철 노선 안에서 상습범이었던 거야, 이 자식이. 내가 딱 걸린 거지, 나한테. 개새끼네. 한 세 번 걸려다가 세 번째 내가 잡아버렸지. 어, 야, 잘했네. 아. 아, 뒷모습만 보면 이제 뭐 남자도 이제 막 쫓아올 것 같아. 내가 우리 가수 앞에서, 대가수 앞에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쪽팔린데. 사실 노래를 하나 냈어. 노래를 냈다고? 응, 내가. 제목이 밥 먹자. 아, 노래 꼰대희. 그 우리 그 저 경호가 좀 노래를 좀 이렇게 듣고 판단을 좀 해주면 안 되나?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노래 잘하네. 요요요요요. 애비가 이 시대의 자식들한테 이제 들려주는 어떤 그런. 아니 그랬어. 근데 내가 뭐 주변에 뭐 노래 뭐 저 친한 가수도 없고 뭐 레슨 해줄 사람도 없고 원포인트 레슨이라 하나? 제가요? 그 후렴 부분 어떻게 좀 원포인트 레슨? 일단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짝만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이게 아니고.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아니, 뭐, 마라. 이게 너무 낮추지 말고. 자, 다시 따라해봐. 자, 몰래 숨어서. 자신있게 불러야지, 자신있게 노래를. 네, 그러지 마라. 이거요? 마라. 이게 아니고.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라, 이거예요? 반음이야? 응? 아, 그런 거 몰라, 나는.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아니, 그게 아니지. 아, 나 이제 들었잖아. 제대로도 안 불러주면서 왜 나한테. 가수가 한번 들어보면, 그게 절대 응감. 아니, 이걸 꿈이, 이걸 꿈이나 또 딴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씨.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우리 약간 반음 올라갔잖아. 울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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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메뉴는 마라. 이거. 오늘. 가수 맞아? 몰래 숨어서.